최근 증시 상황 정말 좋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 급등 흐름 나왔고 간밤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꽤나 긍정적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한 상황인데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최근 증시 상황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반기가 되면 좀 좋아질 것이다. 저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지? 오전장은 좋았다고, 오후장은 안 좋았다고. 근데 1개월, 3개월, 5개월, 1년 이렇게 보면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올 연말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내년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쵸. 왜?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도 지금 여러 가지 중국 내부 사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안 살리면 안 돼요. 지금 막 너무 시끄러워요, 중국이. 리창 총리의 존재감은 어디 갔냐. 친강 외교부 장관이 안 보이잖아요. 외교부 장이 안 보여요. 그러네요. 이게 뭐냐, 이거. 뭐 스파이설, 간첩설, 불륜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중국이 중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 그렇다면 유럽은 경제 좋아져야 되죠. 미국도 중국도 무조건 경제 좋아져야죠. 그러면 하반기 내년 좋아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가 좋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진짜 강세인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불안감이 좀 그쳐가고 있다. 그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시간에 이데일리 TV에서 파월 연준 회장 이야기 많이 했죠. 그렇죠. 요즘 이야기합니까? 안 거의 하잖아. 안 하는 것 같네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 좋았죠. 이런 자신감, 경기가 나쁘지 않을 거야, 좋아질 거야 하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을 제가 미국 정부를 이야기할 때 옐런 장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원래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사임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게 만들든 아니면 자신이 물러나든, 그런데 안 물러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또 중국까지 방문을 했죠. 이 옐런 장관이 연준 의장 출신에다가 미국 노동경제학계의 정말 거물입니다. 거성입니다. 근데 재무장관이야. IRA법 재무장관 담당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간다. 옐런 장관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옐런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좋은 경로다. 지금의 미국 경제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지난 17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옐런 장관, 제가 또 옐런 장관 너무 좋아하네요. 네. 실제로 굉장히 친한적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 국빈 방문할 때 두 팔로 그냥 환영의 그 제스처를 보여주었던 것이 옐런 장관이에요. 한국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의 이런 내용들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데 참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수도 좀 좋아지면서 주가를 좀 추가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려할 수 있다. 나쁘지 않다. 미국의 경기 지표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확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좀 의심, 미심쩍었던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데 경기 침체 확률이 내려간다는 게 꽤나 긍정적인 것 같고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약간의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없어지면서 시장에서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OMC에서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단행을 하고 연말까지 동결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주변의 관련 또 인물들에게 또 전문가들에게 일종의 투표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는 한 92%가 한 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 그리고 동결할 것이다.
그게 이제는 우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한 번 정도 25BP, 그러니까 0.25% 올리고, 이제 이 금리 인상은 멈추는 것이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좀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금리 좀 인하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올해 내에,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또 재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론 연준 의장이 미국 대통령에게 영향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무언의 압박이 있죠. 바로 그 부분에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재무장관이 또 전 연준 의장이에요. 옐런 장관이 전화 안 하겠어요? 파월 의장 좀 내리자 약간만 내년에 그런 상황이 될 것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뭐든 지표에 의해서만 합리적으로만 될 것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는 걸 그걸 또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골드만삭스에서 방금 전에 우리 채은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그거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잡으려다가 경기까지 뒷걸음질 친다. 이게 이제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현상이죠. 그런데 우려인데 디플레이션 우려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지금 12개월 내에 미국 침체 가능성을 25에서 20%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어떤 곳이냐. 골드만삭스의 워싱턴 지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워싱턴 아닌가요? 백악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골드만삭스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 경제수석 전문가들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야. 트럼프 대통령 때 머니신 재무장관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클린턴 정부 때 루빈 재무장관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20%로 낮아질 것이다. 근데 뭐냐면 이거 좀 포모 현상은 뭐냐면 소외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거. Fearing of missing out. 이게 이제 포모입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또 자동차면 자동차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들이 생겨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안 사는 종목은 안 산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계속해서 주도하는, 주도주 많이 주도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별 종목으로 차별화된다.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죠. 그 종목도 결국 나무라면 숲을 보지 않고는 그 나무도 제대로 우리가 침엽순지 화렵순지 가려낼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지수 변동성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전체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간다.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지수 변화에서 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사실 독립기관인데 그렇죠. 우리 소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짧게만 더 설명드리면 네. 미국도 똑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네. 공화당 의원들도 네. 내년에 대선 얘기를 내면 지금 트럼프 상태 안 좋아요. 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뭐 계속 싸우고 트럼프랑도 서로 싸우고 지금 최근에 뭐 디즈니하고도 디즈니, 싸우고 바바 이거라고 싸우고 계속 뭐가 좀 디센티스 지사가 한국도 방문했었는데 상태 안 좋아요.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도 내년에 무조건 좀 경기가 좋아져야 공화당도 뭔가 명함을 내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왜 전화 안 하겠어요. 파월 의장 전화 엄청 받을 거예요. 그죠. 사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때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비판과 비난을 받았던 맞습니다. 인물이기도 한데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소장님밖에 좀 전해주실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요. 이데일리 반입니다. 네, 이데일리 안에서. 그렇다면 전기차 산업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산업은 어쨌든 간에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계속 좋다.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전지 냄새, 전자 들어가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하실 때도 전자를 먼저 넣으세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도 지금 화면에 소개되고 있지만 계속 보면 오르는 이유가 뭐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멀세이디스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랜드로버나 이런 제규어나 이런
브랜드들도 차량 브랜드들이 2025년, 2026년 가면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건 전기자동차입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요즘 한국차가 너무 잘 끌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해외 수출이 지금 357억 달러, 역대 최대. 이거는 전체 자동차입니다. 전체 자동차,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전 2014년이 역대급인데 리저였는데 그걸 100억 달러 이상 상반기에 상반기 실적 대비 비교했을 때 넘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수출하는 자동차 4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이 될 수밖에 없다. 친환경차 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자동차 부품, 이른바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수출액 목표치가 800억 달러인데 처음에 이게 세워졌을 때면 에이 무슨 800억 달러, 600억 달러만 가도 에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미 지금 상반기에 지금 이 정도 됐고 하반기에도 지금 밀려있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는 최근 우리 차량들이 이렇게 잘 팔리는 또 이유. 불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 또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주문을 했는데 차를 못 받아요 그랬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공급망 때문이었죠. 차량용 또 반도체 때문이었죠.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빨리 해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성비 있게 또 전기 자동차가 브랜드의 모델도 다양하게 공급하면서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특히 니노공업 이런 부분들도 10세 미디어 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서 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쪽도 앞으로 좀 이거 꼭 전기 자동차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전기차도 잘 나가지만 내연기관차도 잘 나간다. 이 부분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기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커지는 만큼 먼저 선점을 하려고 이제 가격 전쟁에 돌입을 했거든요. 아마 뭐 불가피한 뭐 어떤 상황들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최근에 보니까 포드도 픽업 트럭의 가격을 인하를 했고 예, 그런 이유가 포드가 또 일격을 당한 게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테슬라가 가격 대폭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5,699만 원 출고 가격이. 5,600만 원이요. 왜 5,600 아니 5,600만 원이 5,699만 원. 99만 원. 왜 5,699만 원인지 아세요? 뭐 체감적으로 싸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5,700만 원까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보조금을 다 합하면 이게 4천만 원대가 됩니다. 지방 고정까지 합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뜨악해진 곳이 어디냐? 현대차죠. 아이오닉. 그죠. 바로 이 부분 EV6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는 가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냐? 앞으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처음에 이 테슬라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판매량이 좀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Y 모델이 4천만 원대로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벌릴 것이다. 지금 상당히 조명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결정적인 이유가 상당히 싸게 공급. 이게 원래 한 7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차를 이 정도로 싸게 만든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싼 거 같아요. 한 2천만 원 정도 싸게 만드는 그런 이유는 중국에서 생산해요. 상하이 기가팩토리. 기가가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공장은 이름을 다 기가팩토리를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산 CATL 배터리인 인산철 LFP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싸졌는데 자 이렇게 싸게 공급이 되니까 전기차 시장은 이제 경쟁이 붙고 확대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좋아지고 이 시장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기차 시장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CIS, 코스코 스틸리온, 또 상하 프론테크, 삼화 콘덴스. 이건 이제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품, 장비 이런 쪽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는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이 기업들을 보시고 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 영업이익 또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좀 이 표로 보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도 좋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현대 들어가는 것도 모으세요. 자 현대 모비스 또 현대 위아. 자 차가 많이 팔리면 너무나 당연하게 또 뭐가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타이어죠. 바퀴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박박 긁혀요. 도로에서. 네, 그래서 타이어를 장착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는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또 부품 대장주인 S&T 모티브나 HL 만도. 사실 만도도 거의 가족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품 쪽도 최근 들어서 또 잘 가고 있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봐도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2차 전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어제 에코프로 주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황제주 됐고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저는 안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고 에코다. 아니면 뭐라고요? BM이라고. 저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방송에서는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송에서 100만 원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뭐 여러 달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뭐 배터리 아저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꼭 에코프로가 그래서가 아니라 대신증권을 통해서 상장을 했었죠.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쪽은 계속 주도주고 앞으로 ESS가 됐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시장이 우리가 뭐 좀 미미현상도 있고 너무 우상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좀 여러분들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나 또 포스코 퓨처엠도 좋다.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지 마라. 그 외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든 음극재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첨보. 또 일진 머티리얼스가 있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회사가 솔루스 첨단 소재, 솔브레인, 코인테크까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이데일리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바꿔주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처럼 대신증권에서 그때 이제 했었을 때 45,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45,000원에 지금 한 만주 사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 부럽네요. 대상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차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